아살람 알레이쿰. 우즈벡 라이프입니다. 예전엔 주로 커피를 마시러 갈 때 B&B 커피숍이나 본 커피를 많이 이용했었지만 그쪽 방향으로 갈 일이 적어지다 보니 가까운 커피숍을 이용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쪽은 이제 타슈켄트의 명소가 되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한국 교민들도 많아 입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굳이 방문할 매력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최근엔 그나마 가깝고 분위기 좋고 음식 맛 괜찮은 다른 커피숍을 이용합니다. 이름하여 레게빈. 주인이 레게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위치는 가즈피탈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타슈켄트 기차역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커피 맛이 그리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타 이상은 뽑아주는 듯한데 뭐 하긴 우즈벡의 커피 맛이 전체적으로 별로긴 하죠. 이곳은 커피숍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음식 및 주류도 판매하고 있으니 음료 외에 식사와 술도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네요. 게다가 주말 저녁이면 이런 멋진 광경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주로 낮에 이용을 하니 샌드위치나 파스타 같은 간단한 식사와 함께 오후의 여유를 커피와 함께 즐기기 충분한 공간이 되고 있죠. 아, 그런데 우즈벡에는 전지현과 김태희만 있는 줄 아셨죠? 원빈과 강동원도 있어요. 물론 손은 안 멀지만 지금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잘생긴 미소년이 요런 광경을 연출하니 이놈이 저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네요. 그러니 여친이나 부인과 같이 가는 것은 재고해보길 바랍니다. 저도 와이프와 같이 안 갈 거예요. 누구를 오징어로 만들 일 있나? 넌 나에게 모욕감은 줬어. 저는 주로 가는 단골이라 사장님과 알바가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러시아 계열이지만 저의 떠듬떠듬하는 우즈벡어도 대충 알아듣더라고요. 어떤 곳은 우즈벡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아마도 여자분들에게는 상당한 점수를 주지 않을까 살짝 예측해보고요. 아, 맞다. 내 영상 보시는 분들 거의 남잔데 이거 무리수인가? 못난 놈, 못난 놈.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스비다니아.